모자기 쓰고 긴팔에 티치만 입고 다 다니고 나온다. 자, 집에 들어가고 하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고 매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보 괜찮아? 이런 무릎이죠. 응? 완전히 반대죠. 그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집 특히 한다는데 나도 정편을 한번 받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공공연이 남아있는 카스트라는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인도 북부지방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귀족 같은 분이 많이 생겼죠. 인도 남부지방에는 바이샤나 수라 같은 하층 인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도요 인도 북부지방에 가면 인도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들도 먹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 소가 바로 신소입니다. 신이 뭐냐면 인간의 출생을 관장하는 브라만이라는 신이고 현세의 삶을 관장하는 비우시라는 신이고 죽음과 그 다음에 내세를 관장하는 시바신이다. 이 대표적인 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현세의 삶을 관장하는 비우시라는 신이 속세를 돌아올 때 뭘 타고 돌아오냐면 신소 등에 앉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신소가 지나가면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입과 척을 하고 바로 그 위에 소가 이 신소가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비우시라는 신이 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마다의 어떤 그 목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지 않다. 너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